오늘은요, 디바 제시카와 그리고 트레이너 홍혜린과 함께하는 이색 요리 먹방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운동에 관한 거 물어보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운동에 관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엽기 음식을, 엽기라기 하고 좀 그렇고요. 이색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색 음식 오늘 준비를 하는데요. 저한테 좀 뭘 준비했냐고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이 뭐죠? 오늘 준비한 음식은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청양 불닭 라볶이입니다. 자, 청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양고추 냄새만 맡아도 매운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아주 고추가 실합니다. 고추 먹지 마세요. 매워요. 고추가 자 고추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닭볶음면. 여러분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리. 첫 번째 요리에 들어갈 거로는 그 다음에 저희가 떡을 넣을 거예요. 떡볶 라볶이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 오늘은 매콤 떡볶이. 매콤 떡볶이 소스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매콤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소스를 만들면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의점에서 매콤 떡볶이 소스를 사왔습니다. 오케이? 과연 맛있을까요? 맛있다니까. 자, 그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준비했냐면요. 일단은 자, 홍쌤 옆에서 제 오늘 요리 보조니까요. 청양고추를 일단 한 4개 정도 잘라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청양고추 소스를 따로 만들 거예요. 청양고추 소스를 따로 만들 거니까요. 청양고추를 좀 해주시고요. 잘하나요? 아, 오늘 왜 청양고추를 내가 냄새! 따로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로. 와, 어떻게 손도 매울 수도 있어요. 오, 장난 조심해서 하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툭툭툭툭 장착돼.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Extra virgin olive oil 이라고 써있어요.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왜 여러분 그 올리브 스파게티 먹으면 약간 느끼한 맛이 있으면서 약간 그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스파게티 같은 형식으로 불닭볶음면 라볶이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와 냄새 장난 아니지? 와 근데 칼질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러분. 아, 냄새 지금 홍쌤이 칼질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요리를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렇죠, 전 다이어트 하니까. 아, 만들어 먹는구나. 근데 자기야 손 매워요. 여기다 빨리 손 매울 것 같아. 난 못하겠어.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그 다음은 여기다 다 넣고요. 이거를 일단 믹서기로 좀 갈아줄 거예요. 믹서기 좀 준비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오늘 홍혜린 씨하고 같이 그 엽기 방송, 엽기까지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 자,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자, 여기다가요. 잡아주세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을게요. 지금 저희는 오늘 저희만의 어떤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그 여러가지 실험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청양고추를 갈아 넣고 여기다가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을게요. 덜 넣어야 되나? 물을 좀 넣을게. 물을 넣으면 안 돼. 물을 마셨을까? 물을 넣으면 재앙이야. 자, 이렇게 하고요. 오, 매운 냄새. 오. 이게 엄마 집에서 빌려온 거라서 제가 아직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키셔야 돼. 내가 할게. 이렇게 열 때는 왜냐면 쏟아지지.
어우, 와사비 같은데? 와사비? 숫자 붙어 있어요.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하면 너무 적이죠. 자, 지금 청양고추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은 마치 무슨 키위 주스처럼 되게 아보카도. 예뻐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같은데 먹으면 죽은다. 진짜로 아보카도처럼 색은 되게 좋은데 이제 맛은 어떨지 모르죠. 아직 저희는 맛보지 않는 것으로. 아, 먹지 마. 죽어요. 진짜로 먹지 마. 이따 섞어서 먹어야 돼.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자, 오늘의 매직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아까우니까 조금 더. 아까우니까 피부에 양보할까?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가지고 피부에 바르. 피부에 바르면 진짜 난리 나겠다. 어, 얼굴에 있는 모든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 진짜로 피부 재생에 확 힘을 줄 것 같아. 진짜 고3 수험생들 이거 바르면 진짜 한 달 동안 집 밖에 못 나가요. 재설 준비하셔야 돼요. 굉장히 재수 없는 마법의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라면을 좀 끓여볼게요. 네. 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물을 달아야죠. 물 달아왔어요. 물 이거 되게 빨리 끓여요. 자, 물을 넣고 우리는 바로 물이 끓으면 면을 건져가지고 저쪽 볼에다가 좀 놔주세요. 여기 면을요. 그래서 면을 따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떡볶이 요리 들어갈게요. 지금 만드는 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운 정도를 그냥 불닭볶음면도 매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매콤 떡볶이 소스를 더 넣습니다. 매콤 떡볶이 소스 플러스 청양 소스, 오늘 우리가 새로 만든 매직 소스 다 같이 합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들게 되는, 제가 물이 끓고 있는 동안 두 번째로 만들게 되는 딸바 요거트 라면은 딸바. 이제 매운 걸 먹었으니까 저희가 항상 지난번에도 매운 걸 먹고 디저트 요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라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라면은 라면이지만 이번에는 비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빔면, 그 다음에 바나나와 딸기 스무디. 저는 그냥 되게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바나나와 스무디. 딸기 스무디.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각종 뭐 과일 칵테일 통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이 특별한 버블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버블티가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버블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것만 저희가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디저트다 보니까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과 설탕까지 준비했습니다. 뭔가 되게 체계적인 척 하시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요거트인데요. 제가 일반 요거트를 사기보다는 이 비오트, 그래서 이 여기 이거 이렇게 시리얼. 시리얼 그래놀라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놀라로 같이 먹는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혹시 몰라서 매콤 떡볶이가 너무 매울까봐 치즈 한 장을 또 준비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전 모든 음식에 아몬드를 뿌려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몬드. 물이 끓고 있나요? 물이 끓고 있어요. 자, 물이 끓으면 불닭볶음면을 만드시는데요. 약간 좀 이거는 있잖아요. 약간 설익게 구워만 주세요. 너무 짜? 왜냐면 이거 버릴 거거든. 물은 버리고 면만 살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리 전문가 홍혜린 씨와 연금술사 제시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면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라면을 좀 빼주시면 적당히만 익어서 뭐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이제 건질까요? 네, 1차 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불을 끌까요? 또 너무 안 되면 좀 그렇지. 안 돼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요, 떡볶이를 좀 요리할 텐데요. 일단은 떡볶이를 좀 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물에 약간 물을 부으시고 물 좀 더 넣어야겠다. 약간 물을 붓고 나서 그냥 아무 떡볶이나 여러분 편의점에서 사시면 돼요. 편의점에 그냥 이 떡볶이 이렇게 딱딱한 상태예요. 지금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상태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욱! 같이 그냥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운 떡볶이 소스를 지금 이렇게 떡이 잘 익고 있어요. 그렇죠? 떡이 잘 익고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줄게요. 매운 떡볶이 소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떡볶이 소스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매운 떡볶이 소스를 샀어요. 떡볶이 소스는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설탕이랑 케첩이랑 넣고 마늘이랑 넣고 그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럼 마늘 그거 다 없어요. 집에 일단 집에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요리들이기 때문에 더 넣어야 되나?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 되나 이것도? 왜냐면 어차피 불닭볶음 소스가 또 들어가는데. 아 그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되게 빨개서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빨개요. 침이 나왔는데 매울 것 같아. 뭐 그냥 매운 떡볶이 맛이에요. 그냥 매운 떡볶이 약간 냄새? 지금 아직 떡이 아직은 좀 딱딱해서 떡이 조금 더 저기 데치면 그때 좀 졸여놓고 향기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 진짜로 약간 그 맛있는 떡볶이집에서 파는 그 향기 있잖아요. 약간 우 달짝지근하면서도 마늘 치킨에서 나오는 그 양념 치킨의 그 맛도 살짝 있는 것 같고. 나도 침 나와. 오 맵다. 자 떡이 다 익었어요? 오케이 떡이 다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약불로 줄여주시고 아까 끓여놨던 그 불닭볶음면 있죠? 불닭볶음면을 투여할게요. 조금 같이 익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비장의 매워 바로 이것 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장의 소스까지 들어갔고요. 오. 근데 웃긴 건 침이 나와. 그러니까 되게 군침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사실 향기 되게 좋아요. 안 예뻐. 자 이렇게 떡볶이가 일단 완성이 됐어요. 떡볶이가 완성이 됐고요. 떡볶이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지금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요거트 요리를 다 만들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리에 매직 소스 이 매직 소스가 또 어떤 그 이태리 요리에는 약간 이런 게 좀 여기 작은 거 이걸로 하면 안 돼? 작은 걸로 하세요. 고추 매워즈 라볶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약간 스파게티 요리로 같이 섞어서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라면, 요거트, 딸바 요거트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딸바 요거트 라면에는요, 일단 비빔면이 들어가고요. 비빔면도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푹 삶지 마시고, 우동되지 않게 약간 어느 정도 꼬들꼬들한 맛이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 요거트 준비했습니다. 비오트 요거트 준비했고요. 약간 디저트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딸기와 바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기와 바나나가 들어가는 굉장히 건강 요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갈 건데요. 잠깐 이거를 끓이기 전에 재료 준비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재료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네, 재료는요, 일단 제가 버블티를 좀 넣을 건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저희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오늘 이 딸바 라면에 같이 넣을 거거든요. 자,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약간 올챙이 알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요거트 딸바 라면을 먹게 되시면 그게 굉장히 찔구찔구 씹히는 맛이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건져가지고 그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라면이 뭘 맛이 될지 상상이 안 가요. 그냥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 안에 타피오카 맞아요. 약간 비싼 코코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코팜이긴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알갱이가 크고
찔긋찔긋한 식감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 됐고요. 요거 지금 요 정도 올챙이 알 같은 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요게 되게 찔긋찔긋 맛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라면에 그 요거트 라면 맛만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이어트 안 되네. 자, 이번에는 과일을 좀 거들어서 여기다 좀 빼주시겠어요? 저는 뭐 자꾸 일만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글렌이 준 미즈타임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좀 같이 넣어보려고요. 어차피 디저트식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쵸? 물을 끓이고 저희는 이 비빔면을, 네, 오늘 비빔면 안에 이 소스는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디저트 라면이기 때문에 그쵸? 소스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면을 좀 끓여볼까요? 네. 비빔면을 쓴 이유가 뭐죠? 비빔면을 쓴 이유는 제가 얇아서?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 좀 더 기름에 덜 튀겼을 것 같고 왠지 느낌이. 면이 얇아서 쓴 건가요? 면이 좀 얇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스 그 약간 비오트가 그래놀라 이쪽 요거트랑 같이 합쳐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진짜 라면을 쓰면 좀 상큼한 어떤 그 약간 생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됐습니다. 자, 홍쌤의 그 능숙한 실력으로, 와우, 잘한다. 우리 홍쌤 잘한다. 자, 홍쌤, 차가운 물로도 씻어 오셔야 되죠. 그래야 면발이 쫄깃하게 살지 않을까요? 홍쌤은 바나나를 자르고, 저는 불닭볶음면 이걸 좀 안에 넣겠습니다. 플레이크를. 우, 예, 맛있겠다! 우! 플레이크 뿌리니까 완전 달라. 괜찮은데요? 바나나 다루는 솜씨 보소. 이렇게 바나나 다루는 솜씨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니 이거 바나나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평소 바나나를 잘 다루시나요? 큰 걸로 많이 다루죠. 바나나 큰 걸로? 큰 바나나 좋아하세요? 큰 바나나 좋아합니다. 아, 속이 좀 꽉 알찬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좀 더 단맛이. 사실 흐물흐물한 게 좀 더 단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자르죠? 이건 이렇게 많이 안 자르셔도 되는데, 통도 정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요 과일하고 어울리게 약간 얇게. 남으면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딱딱한 게 맛있죠? 그러시는데. 근데 약간 바나나 중에서 안 익은 바나나도 있어요. 안 익은 바나나 드셔보셨어요? 떫어. 떫죠. 사실 그거 안 먹는 만 못해요. 구워 먹어. 아, 그건 또 구워 먹는 방법이 있었네요. 아, 정글 밥식을 좀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무 자르듯이 이렇게 바나나를 역시 터프하게.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모든 재료들을 좀 합쳐볼게요. 자, 오늘은 요거트 바나나 요거트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요거트를 가장 먼저 부어야겠죠? 요거트를, 아, 요거트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요거트가 철을 만나면 이게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변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뿌려? 요거트를 안에 뿌려주세요. 요걸로. 네. 요거트를 안에 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꿀과 이런 걸 좀 넣었어야 되는데 꿀을 못 넣었는데 이 딸기. 아, 예쁜 케이크를 만들듯이 지금. 저희가 딸바 요거트 라면이기 때문에 딸기 스무디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딸기 스무디 다는 아니고 한 그렇게 좀 어떻게 해서 적당히 넣어주세요. 네, 와, 색깔 예쁘다.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넣어주시고 바나나를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놀라, 예! 와, 짱 예뻐! 잠깐만요, 여러분. 거의 뭐 디저트에 디저트. 아몬드 좀 넣을까요? 전 무조건 아몬드를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박! 손님 주문하신 불닭 미친면 네. 나왔습니다. 불닭 미친면.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음식일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좀 일단 비주얼을 좀 보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거트 몇... 이거 뭐 누가 보면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든 그런 요리 같아요. 자, 오늘 요리가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불닭볶음면과 짜장, 아, 짜장이 아니라 이 불닭 라볶이. 라볶이인데 일단 떡볶이를 저희가 구매를 따로 했고 아까 보시는 이 매콤 떡볶이 소스를 그냥 편의점에서 샀어요. 왜냐면 만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그 편의점 소스에 떡볶이를 만들고 그걸 불닭볶음면 소스와 같이 넣은 후에 청양고추를 거기다가 갈아서. 이제 갈아서 올리브유와 같이 넣어줬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개념의 어떤 소스인데 좀 상당히 매울 수 있다는 점 좀 유의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이거는 버블티. 이렇게. 버블티와 비빔면, 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기본적으로 요거트가 좀 그렇죠, 깔려있고요. 요거트가 깔려있습니다. 요거트가 네. 지금. 여기 지금 요거트하고 약간 딸기하고 바나나가 막 믹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 그렇게 넣어서 이건 이제 후식용. 후식용으로.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먼저 먹어보죠. 이거 먼저 먹어봐야겠죠? 제가 일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좀 찐덕찐덕해졌네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건 침이 고여. 침이 고여, 은근히 그러니까. 자, 일단 그릇에다 좀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두고요. 같은 시간 안에 같이 먹어볼게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어떡해. 짠. 저는 라면을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같이 먹어봐요. 같이 먹어봐요. 매워. 매워, 매워. 여러분! 잠깐만요. 매워. 자, 한입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디바제시카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홍혜린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홍혜린 씨도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만큼 먹어보도록 합니다. 네? 맛있는데? 괜찮네. 고추가 더 맛있네. 아이고! 뜨거웠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조금 매운 건 있는데 첫맛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코에 땀나. 자, 솔직한 평. 매운데 맛있다. 매운데 맛있다. 그거 봐. 매운데 맛있어. 불닭볶음면과 완전 달라요. 고추가 더 맛있네. 불닭볶음면과 완전 달라요. 왜냐면 더워. 그 청양고추의 화한 매움이 확 올라와요. 더워. 맛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나 침, 침이 막 나. 근데 뭐랄까? 이런 그래프로 보면 쭉 맵다가 중간에 이렇게 괜찮다가 갑자기 끝맛에 확 매워지는. 그게 위가 아파. 위가 아려, 위가. 나쁘지 않아요. 약간 확 뛰다가 중간에 오다가 약간 요렇게 오는. 생생은. 괜찮은 것 같아. 자, 만약에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매워
사귀던 남자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랑 바람이 났다. 열 받죠. 어. 그때 먹으면 속 풀려요. 반드시 풀려요. 그때 드세요. 그때 드세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때 먹으면서 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너의 흘리는 눈물은 절대 남자친구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흘리는 거야. 절대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불닭볶음면과 청량. 아, 말도 안 나와. 자, 이번에는 요거트라면 선생님. 자, 홍쌤이 한번 비벼주세요. 좋습니다. 자. 좀 달달한 음악을 좀 틀어볼게요. 왜냐면, 달달한 걸 먹으니까. 자. 저희가 지금 요거트 딸바 요거트라면을 만들어봤어요. 딸바 요거트라면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을 만큼 일단 덜어 가시죠. 네. 자, 이거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어. 응, 부담이 없어. 다만 떡이 졌네. 근데 면이 좀 고슬고슬 익어가지고. 아, 아몬드가 들어갔어요. 약간 까르보나라의 느낌이 나요. 그쵸? 비주얼은 까르보나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먹는 거예요. 어? 준비하시고. 맛있는데? 어? 먹었어? 먹어볼게요. 하나. 아니, 먼저 먹어봐요. 내가 이거 먹어. 갈게요. 아닌데? 맛있어! 이거 진짜다.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아. 뭐랄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거트 맛이 나요. 근데 라면이 사실 거부감이 들어서 아니 저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라면이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이에요. 그 안에서 입안에서 노는 그 면발 느낌이 진짜 특이하고 맛있어. 아, 그냥 바나나만 이런 바나나나 이런 요거트만 먹으면 느끼한데, 느끼한데 라면을 씹는 라면 맛이 있는 게 있으니까 되게 약간 탐색하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탐색하는 맛이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발견이다. 이거 진짜 그냥 진짜 괜찮아. 여기 크림치즈 살짝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난 지금도 괜찮은데 약간 난 더 산뜻한 맛이 나서 이건 진짜 다 먹겠다. 그치?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매워. 그게 초반에 오고 끝에 한번 확 터와. 맛 없어한 것도 맛있게 보이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정말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조금 매워. 근데 매운데 약간 중독성 있게 매운맛이고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남자들은 모르겠어. 여자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여자들은 의외네 하면서 먹을 것 같아. 맛있어요. 몰라.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네요. 내일 엄청 굳겠다. 괜찮아.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자, 음악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 방을 이제 들고 할게요. 제 방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긴 방송을 지금 저랑 같이 하셨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 어떠세요? 처음에, 처음 특집 때. 처음 방송했을 때. 특집 때.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이에요, 그쵸? 그쵸? 벌써 몇 개월 됐네요. 맞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